chapter 2 verse 10. My love spoken said to me,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See, the winter is past, the rains are over and gone. Flower appear on the earth. The season of singing has come. The cooling of dove is heard in our land. The fig tree formed its early fruit. The blossoming vine spread their fragrance. Arise, com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 이 창조가요, creation is love. 창조가 사랑이에요. 창조, 사랑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God know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엄마가 왜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그건요, 아버지는 잘 모르는 걸 엄마가 알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형제자매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아멘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종호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이. 만약에 내가 낳은 자식이 연약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평생 내가 안고 가잖아요. 다 버려도 엄마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연약함이요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애들이 막 연약한 애들이 오면은 막 놀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옛날,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그만큼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발로 차는 거는 그만큼 그래요. 예, 후진국이에요. 예. 근데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를 더 연약한 여자를 우선하죠. 그리고 예, 애기를 더 사랑하죠. 그리고 동물이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개라도요, 사람이 죽으면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그 동물들을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더 이렇게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더 사랑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같이 온전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We are not perfect. We have a weakness. Only God is perfect 100%.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언더스탠드 해줄 것이냐. 그거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나도 어차피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사는 영은 뭐냐? 살려주는 자가 있어야 사는 거.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는 영인데 그래서 살려주는 이가 있어야 그 누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 레인이 기도하러 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No one come to God with their own righteousness.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We need God's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 is Jesus Christ. When you accept Jesus, you have an eternal life.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정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군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근데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뭐 인류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을 짓고 살고 또 지었고 또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첫사람 아담의 문제입니다. 아, 네. God created first man Adam. 이 아담의 문제인 거예요. 아담이. 네. 아담이 연약함 가운데 창조되었잖아요. 그것이 문제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연약함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모든 죄가 한꺼번에 치러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값을 한꺼번에 피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we have to admit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 내가 연약한 자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야?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그거를 절감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이 베드로가 지은 죄나 똑같아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똑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요 그 죄책감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나의 연약함을 자기가 책망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죄를 지고 지금 예수님이 니야 니가 나 사랑하냐 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요? 우와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고 생각해. 야 너 세 번 부인했잖아. 근데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냥 철면을 깔고 사랑합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멋있는 거예요. 왜? 야, 저 사람은 멋있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죽어. 야, 저 사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 보면 야, 저런 양심도 없고 아,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축복받은 자예요. 뭐냐?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고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죄를 져서도 그냥 끝까지 그냥 은혜로 가는 거야. 은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뭐냐?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는 뭐냐? 자꾸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이 세상에 자기 의를 자꾸 세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 의를 자꾸 세우는 게 그게 종교와 철학과 문화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예수님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교회에 나온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 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까? 그거는요 예수의 보혈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이를 치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고 그랬을 때 내가 행한 걸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가 죄의 삶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하심.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착해서 우리 엔젤같이
Angel is very good man and very faithful. 엔젤 같이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거듭나지, 거듭나지.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위험하냐?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어디 가나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그냥 찌질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그냥 자충으로 하다가 기도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흠이 없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걸로 말미암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죠. 잘하는 거로 말미암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우리가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들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이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영이 완전히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요. 우리 영이 아바 아버지 부르짖는 체험이 내 영이 거듭나는 체험이 있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한 거듭나는 체험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한 것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도 봉사되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Unless born again my spirit you cannot go kingdom of God.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냥 확실하게 성녀로 거듭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성격이 부족하고 막 맨날 싸우고 그래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정말 그 사람이 위험한 거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나의 신앙생활도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영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정죄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춤추고 다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지구의 걱정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이 이런 게 짊어지고 다니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야, 어저께는 생명의 빛 성교회 갔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와. 그러니까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와. 그냥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 정신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임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안식이 내 안에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막 기뻐서 바다바다 뛰어다니는 거 원하지. 아들이 어디 쭈그러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힘들어하고 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사는 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절대 무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볍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교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가자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와, 그레머시의 그 밭에 목련꽃이 피었던 목련꽃이. 예, 한국에서는 4월달이 돼야 피는데 목련꽃이 벌써 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봄이 한 4개월 먼저 올라와. 목련꽃이 펴가지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니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겨울이 지나갔어요. 비도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축복만이에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함과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 땅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거야. 한 달에 쌀만 30포. 라면 하루에 한 달에 30포. 30박. 다 우리는 다 먹지도 못해요. 돈 없지만 하루에 2,000개씩. Every day. 야, 또 뭐예요? 커피 큰 통 있잖아요. 큰 통. 그거 집에서 가정에서 한 통 먹기도 힘들어요. 한 달에 30통. 그냥 들어와. 김치는 그냥 그거는 박스로 한 30통 박스. 그게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느냐? 그러게 됐느냐? 성경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후이래요? 차도록 넘치게 채워주려고 했잖아요. 저희가 3년 가까이 200명에서 300명 음식을 날마다 먹었어요, 날마다. 지금 우리 2인 식사님 먹이고 있죠? 여기. 날마다 먹이고 있는데, 근데 이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저는 어디에 자꾸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어디다가 주나.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좀 한 보따리지 가지고 가세요. 이걸 좋아했는데, 꽉 찼어요. 지금, 라면 박스나 이런 것도 김치랑 꽉 찼어.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고 여기에서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줄 게 없어요? 그러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죠? 사랑해 주세요. 아멘. 우리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잖아요. 알았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Hugging together. 아멘. We have to love together. 줄 게 없어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지. 아니 내가 안아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해. 무슨 그 말같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근데 예, 우리가 하는 사랑은 수준이 얼마나 높은 사랑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인실사님이 얼마나 우리 형제들을 포옹을 많이 해줬는지 이 형제들이 다 녹아났잖아요. 형제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또 지사장님도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주는데, 먹는 것도 주는데 또 뭐로 주라고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가서 막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혹시 누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해를 해 주세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씨를 뿌려야 돼. 이 땅에 씨를 뿌려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면 씨를 뿌려야. 할렐루야. 사랑의 씨를 뿌리세요. 아멘.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기도. 내가 꼴불기 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서 기도. 너희를 대적하는 자리에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또 복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 땅의 것들도 채워주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돗닦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막 얼마나 내가 그 도닦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하는 거. 아,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도를 닦죠. 제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뭐 극락을 간다든지 뭐 한다고. 무슨 극락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극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옥뿐이 없어요. 오직 하늘나라는 예수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거 하나로 기뻐해라. 그거 하나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옷이 없어도 기뻐하고 잠자리 없어도 기뻐하고 또 굶어도 기뻐하고 자비 없어도 기뻐하고 남편이 없어도 기뻐하고 이 땅에 어떤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주세요. 뭐를 주느냐?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보세요. 저도 예수님 복심을 걸고 사랑하죠. 우리 김옥자도 복심을 걸고 사랑하죠. 이인시사 복심 걸고 사랑하죠. 또 아멘사 복심 걸고 사랑하죠. 이정세 목숨 걸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이거 봐요. 이정세 목숨 걸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와 귀신이에요. 마귀와 귀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세요. 마귀야 떠나 가라. 그러면 이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다음에 3일에는 내가 온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3일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에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려운 자들을 부르시고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열두를 세웠는데 어떻게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함께 잘 못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함께 있는 거.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건등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도 하고 네, 뭐요? 귀신을 내쫓는 건등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있고 하고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귀신도 내쫓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뭐래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열병으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물도 떠다 줘야 되죠. 가서 밥도 해줘야 되죠. 시중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열병에 누워있으면. 근데 예수께 여짜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봐요 열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수종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으니까 열병이 어떻게 했어요? 열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 섬기는 거야. 와,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열병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섬김을 받던 자가 돌이 어떻게 됐어요? 섬기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둥병자가 지붕을 뚫고 들어올 때 섬김을 받고 들어왔어요? 섬기고 들어왔어요? 네 명의 친구가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한 명 때문에 네 명이 그냥 꼼짝을 못해. 이 사람 섬기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 제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질병을 내쫓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네 친구한테 얼마나 잘을 했겠어요. 우리의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뭐를 가지고 가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에요. 모든 우리의 수고하는 짐과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귀신을 쫓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부흥사가 쫓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으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의 손 얹는 중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가는 데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도 증거하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이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귀신의 눌림으로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것들로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 아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